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추위와 코로나 속에 아이들과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실내에서 하마를 비롯해 다양한 바다 생물을 볼 수 있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누구나 즐거워하는 곳, 여기는 아쿠아리움입니다. 가족과 연인, 아이들과 함께 즐기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갈 만큼 볼거리가 풍부한데요. 특히 경남 유일의 아쿠아리움에서는 지난달 환경 적응을 마친 하마가 첫 선을 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닷속 자연생물과 소통하며 즐기는 알찬 나들이 장소, 도심 속 바다로 안내합니다. 아쿠아리움에서 해양생물을 돌보는 아쿠아리스트 김선미 씨. 생선 손질이 한창입니다. 청어와 고등어 등 생선을 능숙하게 다듬는 선미 씨가 주의해서 살피는 게 있습니다. 낚시 바늘 같은 건 아니면 그물, 찌끄러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있는지 확인하면서 제거하고, 지느러미 같은 경우에도 만져보면 되게 뾰족해요. 그래서 그것도 애들 입에 걸려가지고 상처가 나지 않게 다 걸러주고 손질해서 하는 편이에요. 점심시간 손질해 놓은 먹이를 들고 수조로 향하는데요. 물범이 선미 씨를 알아채고 다가옵니다. 아쿠아리스트들은 먹이를 주면서 물범과 교감하고 입안에 상처나 아픈 곳은 없는지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물범이 건강하게 자라고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돌봐주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개장한 아쿠아리움은 4,000톤급 수조에 다양한 어류를 비롯해 파충류, 포유류 등 400여 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형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떼를 바라보니 마치 바닷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쉽게 접하지 못하는 동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 동물들을 친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바다 생물을 관람하고 희귀한 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실. 우리나라에 한 마리밖에 없는 넓적뿌리 황새 슈빌이 관람객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서 이름을 부르거나 고개 숙여 인사하면 같이 인사를 해줍니다. 새들은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요. 아쿠아리움은 친환경적으로 설계돼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사람과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먹이도 먹고 손님들과 날아와서 교감도 하고 둥지에 보시면은 지금 카나리아라는 작은 새가 또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그런 새들이 지금 자연적으로 인공 번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데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동물 하마가 모습을 선보입니다. 하마는 입을 크게 벌려 자신을 표현하는데요. 환경 적응을 위해 움직임을 자연스레 유도하는 타깃 인지 훈련과 교감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관리하는 긍정 강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 강화 훈련 통해서 하식이랑 계속 놀이를 하는 개념? 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시기는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더 신경을 쓰고 있게 됩니다. 하마를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하마가 먹이를 먹으며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동화대에서 보는 건 살짝 귀여웠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크고 이빨도 너무 뾰족하고 그래서 살짝 무서웠어요. 실제로 보니까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무엇보다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책으로만 보던 바다 생물을 직접 보면서 소통할 수 있어 동물과 한결 친해질 수 있는데요. 생태계를 이해하고 생명 존중을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딱 근데 그 밑바탕에 있는 거는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런 지금의 선진의식이 생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들의 목표는 이 동물들과의 교감을 위해서 이런 선진의식을 좀 더 교육하고 학습하기 위한 게 주 목적입니다. 아쿠아리움은 해양 생태계를 직접 보면서 환경과 교육 효과까지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아이들과 도심 속 바다에서 색다른 여행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